그래서 뭐그 basic comprehension question, gist content purpose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 중에서 gist content, gist purpose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gist content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주제, gist purpose는 목적. 이 모든 리스닝 문제의 1번으로 출제됩니다. 1번으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거기 이제 설명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이 중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건 뭐냐면, 거기 하단에 보이죠? 자, How to recognize gist content question. 역시 이놈도 뭐가 필요하다? 문제를 이제 본인 걸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유형 스타일에 대해서. What problem does the man have? 어떤 문제를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그 화자들이 주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렉처의, 그러니까 강의의 주요 주제는 뭡니까?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렉처가 뭐에 대한 겁니까? What aspect of X? 그러니까 X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측면에서 측면을 the professor mainly discuss. 교수님이 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 메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컨버건 렉처건 항상 몇 번으로? 1번으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맞춰야 돼요. 이거는. 왜? 그 항상이라는 거는 컨버가 다섯 문제고 렉처 여섯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컨버 다섯 문제 중에 1번, 렉처 여섯 문제 중에 1번이 항상 지스트 컨텐츠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뭔지 뻔히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놓치기에는 좀 아쉽죠. 통상 이거 틀리면은 내용 파악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좀 잘 봐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그냥 팁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단순한 거, 뭐 노트를 사용해라, 뭐 이런 거 내용 나와 있었고요. 넘어갑시다. 자, 타입 2. 자, 타입 2에서는 gist purpose question. 자, 이거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gist purpose question 같은 경우도 물어보고자 하는 어떤 질문 유형이 정해져 있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Why don't the student visit the professor? 오케이. 학생이 교수님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학생이 교수님을 방문한 이유. 라는 거다 자체. 방문 이유 자체가 바로 방문을 한 목적이겠죠? 네. 그럼 두 번째. Why don't the student visit the registrar's office? 자, 왜그 레지스터스 오피스에 가느냐? 이런 자체도 목적이죠? 세 번째. Why did the professor ask to see the student? 왜 교수님이 학생에게 보자고 요구했느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을 보고자 한 이유, 보고자 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자, 결론은 why를 물어보고 있는 게 일종의 지금 목적으로 해당하는 거네. 그렇죠? 네, 마지막도 보니까 Why does the professor explain X? 왜 교수님이 X를 뭐 하는가? 설명하는가? 역시 목적이죠? 아, 그렇구나. 별로 뭐 어려워 보이는 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그런 팁은 없습니까? 봤더니, 자, listen for unifying theme of the conversation. 들으세요. 뭐를? 이 주제를 합치는 거. 그러니까 대화문의 주제를 합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자면, during a professor's office hours. 그러니까 교수님의 office hour 동안에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에게. For help with a paper on glaciers. 그러니까 어떤 빙하에 대한 그 페이퍼, 리포트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 이거를 이제 교수님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their conversation includes facts about glaciers. 이들의 대화가 빙하에 대한 어떤 사실을 포함하겠죠. 하지만 unifying theme of the conversation, 대화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주제는 student, 학생이 그의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캐치되세요? 그러니까 대화의 대부분의 내용이 빙하 내용이지만 대화의 목적은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소재랑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자, in this conversation, the speakers are not attempting. 자, 이러한 대화에서 화자는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를요? To convey a main idea about glaciers. 그러니까 이제 뭐 빙하에 대한 주된 그런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 요거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빙하에 관련된 리포트를 쓰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얘는 지금 보니 하나는 오피스 아워고 그 다음 하나는 서비스 인카운터예요. 이거는 뭔 소리냐? 컨버세이션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였죠? 통합하고 단독. No. 학생과 학생하고 교수하고 학생하고 그쵸. 스태프.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이 서비스 인카운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피스 아워하고 이 부분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difficulty가 학생과 교수 간의 대화가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과 스태프 간의 대화는 난이도가 좀 더 낮다. 네. 네. 왜? 다루어지는 내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자, 서비스 인카운트 컨버세이션에서는 학생이 종종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Trying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풀고자. Understanding what the student problem is. 그러니까 학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and how it will be solved.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 것인지 이것이 도울 거래요. 뭐 여러분이 this purpose question을 푸는데 자 기억나세요? 이럴 경우에 학생과 스텝 간의 관계를 십자로 그어놓고 이제 문제를 가져오면 그거에 대해서 스텝이 솔루션이나 서제스션을 하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너더 문제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기숙사 사는데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솔루션으로 보일러 공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문제 또 나와요. 바퀴벌레가 막 나와요. 제가 자는데 뭔가 씹혀서 보니까 바퀴벌레가 있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또 솔루션 제기해요. 그 방역 전문 업체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 하면 괜찮은데 노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난번에 불렀는데 또 나왔는걸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또 다른 솔루션이나 또 다른 서제션을 제시합니다. 네.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럼 안심이네요. 이게 몇 바퀴 돌다가 끝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컨버세이션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챙겨놓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8점.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노트 테이킹 여기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문제는 안 보는 게 좋고 왜? 문제 그 들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니까. 네.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Hey, professor. Hi, Kim. What's up? I want to go on a summer trip. I've always wanted to study the Great Barrier Reef. I can't believe that our school is sending students out there. Sign up. I would. But, well, I don't think I can afford it. Why not? Aren't you working? Yes, but pretty much all of my paycheck goes to either books or rent. Do you know about the Good Student Scholarship? No, what's that? It's a scholarship specifically for students traveling to foreign countries. You need at least a 3.0 GPA. What's your GPA? I think I have a 3.7. Well, you definitely should apply. The scholarship is easy to fill out. And they award it to about 10 students a semester. Go to the scholarship office. The applications are there. Really? I'll even write you a recommendation. I really want you to go on this trip. Thanks, Professor.
I appreciate all of the information. 1. Why does the student go to the professor? 2.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in the passage? 자, 해보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보죠. 어떻게 돼요? C하고 B요. C하고 B. 자, 일단은 찾자. B번은 틀린 걸로. 아, 2번은 틀린 걸로. 자, 왜 그럴까? 일단 1번은 지금 보니까 Why does the student go to the professor? 어떻게 돼요? 그 돈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몰라서. 돈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니,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여행? 그 학교에서 가는 뭔가. 오케이. 그거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갔는데. 네. 스콜러십을 제안해서 3포인트 이상이라는데 3.7에서 된다고 해서 교수가 준비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2번 봅시다. So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in the passage? 그 돈. 자, 정답으로 지금 한 게 A에 If the student is eligible to study abroad. 학생이 eligible. Eligible이 뭔말 자격이 있는 이런 뜻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부할 자격이 되는지 뭐 이거는 아니죠. 네. Be eligible to. 그럼 B번은 How to apply for scholarships? 뭐지 이거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이제 메인이 디스커싱인데 C는 information on funding opportunities. 자금에 대한 어떤 그 기회에 대한 정보. 요거고 D는 How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a scholarship. 이건 뭐예요?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네. 뭐에 대하여? 장학금에 대하여. 장학금에 대하여. 다시 보니까. D인데. 아, 근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차근히 보죠. 일단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장학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학금에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일단 A는 확실히 아니죠? 네. 그러면 B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인데 이건 아닌 것 같지. 그러면은 C는 Information Funding Opportunity. 그 장학금에 대한 기회에 대한 정보. 이거를 지금 누가 제시하고 있다? 교수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Good Student Scholarship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들어봤니?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그 어쩌고 뭐 3점 뭐 이상한 거 GPA 저 3.7이에요 Apply 해라. 난 심지어 Recommendation Letter도 써준다. 추천서도 써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Funding Opportunities가 이게 장학금이에요. 이게 장학금. 그러니까 일단 C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D는 How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a scholarship. 자 보시면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답은 C요. C가 되면은 되겠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방금 풀어본 거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1번 25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약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로 짧죠. 예. 그러니까 실제 기출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 분량.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 물어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이게 이제 유형이 좀 섞이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자, 이거를 이제 지금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될까? 일단 노트 테이킹부터 사람이 나랑 비교
일단 십자가 없어. 네. 그렇죠? 십자 그어놓고 적어야 되겠고, 제가 쓰는 양의 양보다 더 많이 쓰는 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게 단순해서 그런데 어떤 정답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거는 뭐 1번이니 뭐 얘네들은 2번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노트테이킹에 각 문항에 대한 정답 근거를 표시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쉐도우 스피킹. 네. 해야 되죠? 근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대본 있습니다. 일단은 대본을 그 안 보고 들은 다음에 두 번째 대본을 보면서 듣고 세 번째 대본을 보면서 같은 속도로 따라 읽기. 오케이? 일단은 대본 보면서 같은 속도로 따라 읽기부터 한번 해보죠. Ready?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Hey, professor. Hi, Cam. What's up? I want to go on a summer trip. I've always wanted to study the Great Barrier Reef. I can't believe that our school is sending students out there. Sign up. I would, but, well, I don't think I can afford it. Why not? Aren't you working? Yes, but pretty much all of my paycheck goes to either books or rent. Do you know about the Good Student Scholarship? No, what's that? It's a scholarship specifically for students traveling to foreign countries. You need at least a 3.0 GPA. What's your GPA? I think I have a 3.7. Well, you definitely should apply. The scholarship is easy to fill out, and they award it to about 10 students a semester. Go to the scholarship office. The applications are there. Really? I'll even write you a recommendation. I really want you to go on this trip. Thanks, Professor. I appreciate all of the information. 못 쫓아왔어. 발음이 계속 꼬이네. 네.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해서 같은 속도로 이제 읽을 수 있게끔 하면 되겠고, 이제 성대모사 그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뭐다? 듣고 들으면서 따라 읽기. 오케이? 커보죠.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Hey, Professor. Hi, Cam. Hi, Cam. What's up? I want to go on a summer trip. I've always wanted to study the Great Barrier Reef. I can't believe that our school is sending students out there. Sign up. I would. But I don't think I can afford it. Why not? Aren't you working? Yes. But pretty much all of my paycheck goes to either books or rent. Do you know about the Good Student Scholarship? No, what's that? It's a scholarship specifically for students traveling to foreign countries. You need at least a 3.0 GPA. What's your GPA? I think I have a 3.7. Well, you definitely should apply. The scholarship is easy to fill out, and they award it to about 10 students a semester. Go to the scholarship office. The applications are there. Really? I'll even write you a recommendation. I really want you to go on this trip. Thanks, Professor. I appreciate all of the information. 1. Why does... 이렇게.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네. 반복해서 이제 뭐 네 번, 다섯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들은 이거 문제 풀고 한 건 굉장히 짧았는데 문제 풀고 채점 한 것까지는 공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거 이유 챙겨서 아 내가 왜 틀렸다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거 챙기고 이렇게 노트 테이킹 다시 한번 해보고 섀도우 스피킹 하고 그게 리스닝 공부다 라는 거 다시 강조드려요. 다시 강조드린다고. 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되게 리스닝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당연히 점수 안 나와. 그게 바로 뭐다? 많이 듣는 거. 노노 많이 듣는 거 말고 입으로 따라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건 집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독서실에서 공부 못해요. 리스닝은. 네. 오케이. 이렇게 보셨고 다음에 지금